제가 그 당시에 이혼 위기에 있어가지고 인생이란 뭐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호열입니다. 저는 대기업에서 오랜 기간 동안 근무를 했고 대기업을 퇴사하고 그 기업의 협력회사인 사내기업 CEO를 했으며 그 이후에는 건축 사업을 했습니다. 지금은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작가로 활동하고 있는 김호열입니다. 아, 네. 작가님 그 이제 대기업이 있으실 때 간부도 하시고 CEO까지 하신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번에 책을 쓰시게 된 거예요? 저는 경기도 파주에 있는 마장호수를 여행하고 근처에 있는 전원주택에 사는 친구 집의 정원에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생각하다가 심리상담사가 되어 상처받은 영혼의 귀를 기울여주고 내적 갈등을 겪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제 현직던 일들과 완전 다른 분야잖아요. 그 늦은 나이에 심리상담 대학원을 졸업하시고 공부도 하셨던데 그 심리상담 분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40대 초반에 가정에 갈등이 있어서 제가 심리상담을 꽤 오래 받았습니다. 그 심리상담을 받으면서 내 안에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였고 기적같은 심리상담의 묘미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 혼자 심리상담 공부를 독학으로 해서 7, 8년 전에 심리상담소를 3년간 운영하다가 다른 사업을 했습니다. 60이 넘어서 심리상담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심리상담 대학원에 입학하게 됐습니다. 그럼 이게 얼마나 상담을 받으셔서 어떻게 지금은 이제 안 다니시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은. 네. 얼마 동안 치유를 이런 상담센터를 다니신 건가요? 제가 상담은 1년 이상을 받았고요. 네. 그때부터 상담 공부를 저 혼자 해서 한 20년간 했습니다. 아, 20년간 상담 공부를 독학하시고 그 후로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셔서 본격적인 공부를 하신 건가요? 20년간은 꼭 상담 공부뿐만 아니라 종교에 대한 연구, 신에 대한 연구, 또 도인에 대한 연구, 연구라고 하면 좀 거창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문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대학원에 다녔습니다. 이제 종교에 대한 공부도 하셨다고 하고 심리도 공부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당시 뭔가 좀 삶에 대한 의문이나 질문 같은 게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제가 그 당시에 이혼 위기에 있어가지고 인생이란 뭐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떻게 가는가 과연 인생은 뭔가 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어보고 토의도 했지만 정확한 답을 해주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야 되겠다 해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공부와 고민을 하시면서 답을 찾으셨나요? 찾았습니다. 그 답이 뭔가요? 그 답은 한 번쯤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언제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내 맘대로라는 그 단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자유분방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나답게 산다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죠. 이제 들으시는 분들이 내 맘대로 이 추상적인 단어라서 잘 와닿지 않으실 것 같아요.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맘대로 산다는 거는 공자가 60이 되어서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지나친 것이 없었다 할 정도로 자기 마음대로 살지만 상식적이고 보편적인 선에서 전혀 어긋나지 않는 일상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남을 의식하지 않고 또 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제 뭔가 깨달음밖에 전 생각이 안 나는데 깨달음 얻으시고 좀 삶이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제가 달라지는 삶은 느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60년간 느껴보지 못했으니까요. 50대 후반부터 제가 살면서 아침에 눈을 뜨면 아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일상생활 생활을 하면서도 아 행복하다 이런 느낌이 자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제가 58세 정도까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생각이었죠.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욕망을 버리니 제가 직업이 있었습니다만은 자발적인 은퇴를 선언했고요. 자발적으로 은퇴를 하니 내 안에 직업이 사라졌습니다. 내 안에 직업은 이 돈 버는 직업도 있지만 내 안에 뿌리박힌 직업은 걱정이었습니다. 평생을 걱정만 하고 살아왔는데 욕망이 없어지니까 그 걱정이 사라지면서 마음
마음속에 천당과 지옥이 있구나. 네. 그걸 느꼈고 네. 제가 천당의 문으로 들어서게 됐습니다. 아, 그럼 그 욕망이라는 거는 이번 책을 이제 그 작가님이 이제 여행을 다니시면서 그 여행을 같이 간 사람과 나눈 대화들을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심리 상담 전문가로서 함께 이제 이야기도 해보고 뭐 나름대로 그 깨달은 것들, 알게 된 것들을 좀 나눠주신 거잖아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책에서 좀 인상 깊었던 것들 몇 개 좀 소개해드릴까 예, 예. 하는데 그거나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죽음이라는 게 참 크게 다가오잖아요. 예, 예. 그 저는 이제 파주 마장호수 가셨을 때 그 선배 도련사 얘기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예, 예. 이거 한번 이제 보시는 분들께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철수 선배라고 있는데요. 네네. 철수 선배는 애식장 2층에서 대형 뷔페를 운영했습니다. 네. 너무 잘 돼서 네. 타 지역에 그 정도 뷔페를 오픈했습니다. 오. 그런데 그 뷔페를 오픈한 지 몇 달 안 지나서 코로나 팬데믹이 겹쳐서 두 개 영업점이 영업 안 되자 아. 자금 고통에 엄청 네. 시달렸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선배는 하나를 더 오픈하지 않았으면 네네. 그런 대로 버틸 수 있었는데 고민이라고 네. 하소연을 자주 했습니다. 네네네. 그런 와중에 돌연사를 하고 말았습니다. 아. 너무나 안타깝고 네. 슬픈 일이고 그 얘기를 하자니 지금도 네. 가슴이 먹먹합니다. 그 가까운 사람의 뭔가 특히 그런 갑작스러운 죽음을 정말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많은 걸 돌아보게 하는데 작가님께서는 이제 그 선배의 돌연사 소식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철수 선배는 네. 돈도 많고 사회 활동도 열심히 했고 운동도 잘하고 취미도 다양했습니다. 네. 그런데 사업 확장을 할 때 주변에서는 우려를 많이 표시했습니다. 저는 그 돌연사 소식을 듣고 네. 톨스토이의 단편 소설 사람은 얼마만큼은 땅이 필요한가 라는 내용이 머리를 스쳤고 그 주인공 바흡이 생각났습니다.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기보다는 네.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해야 된다는 네. 평범한 진리를 내 머릿속에 각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제 남해 금산 보리암 여행에서 그 춘신님의 투병 이야기 예, 예. 그것도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그 춘신님이란 어떤 분이에요? 춘식이는 네. 저하고 학교 동창인데 그 친구는 우리가 학교 생활에서 네. 학급 일을 자발적으로 봉사하는 미화부장으로 생각하시면 딱 맞을 것 네네네. 같습니다. 그 친구는 동창회 때나 각종 모임에 참석하면 주방 일을 자청하고 자신의 특기인 요리 솜씨를 발휘해서 네네. 친구들에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고 네. 친구들이 잘 먹는 것을 보면서 보람을 느끼고 사는 친구입니다. 그분이 근데 이제 큰 병에 걸리셔가지고 이제 모든 걸 못하게 되신 상황이 됐던 거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어떻게 보면 그 제일 바닥에서 다시 이제 하나하나 하셔가지고 지금 도배를 하시면서 행복하게 예, 예. 살고 있다는 메시지를 예, 예. 주신 거잖아요. 작가님 보시기에는 그 춘식 이라는 그분이 친구분이 어떻게 보면 좀 사람들의 보기에 좀 도베일이라는 게 조금 그렇게 선호받는 뭐 직업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사는 살 수 있는 예, 그 비결 예.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직업에 대한 네. 기천이 없고 자기가 하는 도베일에 만족하고 네. 또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또 건강해서 산에 다닐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네.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친구는 자영업이기 때문에 네. 일이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는데 그쵸. 많을 때는 돈을 많이 벌어서 좋다고 하고 네. 일이 없을 때는 네. 쉴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하며 사는 친구입니다. 네. 또한 그 친구는 이번에는 네. 네. 어느 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아서 네. 네. 가수로 등록했고 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네. 인생을 취미로 즐기고 사는 것 같습니다. 또 저도 네. 그런 친구가 있어서 네. 아주 보기 좋고 행복합니다. 결국은 이게 마음먹기에 달린 거네요. 이게 행복이라는 게.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죠. 예. 지금까지 다니셨던 여행지 중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던 여행지와 또 거기서 만났던 분들 중에서 가장 인상이 남는 그런 분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가장 인상이 깊었던 여행지는 강원도 인제천리길이고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은 네. 인제천리길을 만든 김호진 대표입니다. 오, 네네. 김호진 대표는 뇌졸중으로 쓰러져가지고 네네. 요양을 하던 중에 제주도에서 네. 건강을 위해서 올레길을 걸었습니다. 네네. 물론 그 뇌졸중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지팡을 짚고 걸었죠. 그쵸. 그런 와중에 그 친구는 아 제주에 올레길이 있다면 네. 인제에는 천리길을 만들자 이런 각오를 하고 인제로 돌아와서 3, 4대원을 모집해서 네. 지팡이를 짚고 네. 465km를 서너 번 돌아다니면서 3년 정도 노력한 끝에 2017년도에 네. 34코스 465km 인제천리길을 개통한 사람입니다. 와. 그는 그 재활원에서 재활을 하면서 고난은 내게 어떤 의미인가라는 책을 읽으면서 그 책 내용 중에 장애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행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다 오. 라는 말을 되새기며 살았다고 합니다. 네. 그 투혼과 불타는
집념에 저도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김호진 대표는 지금도 지팡을 짚고 산을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곳은 인제천리길이고 가장 인상에 남는 사람은 김호진 대표입니다. 아니 근데 그 인제천리길 만들었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그 산과 논밭으로 다 있는 곳을 그 제주 올레길처럼 그 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걷는 사람이 걸을 수 있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럼 뭐 그분이 뭐 관에 있다든가 뭐 그런 뭐 돈이 엄청 많다 뭐 이렇게 힘이 있는 분인가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뭐 지금 말씀대로 돈도 없고 힘도 없고 지팡이 짚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제 천리길을 만들자는 일념하에 그 주변에 지인들 모아서 탐사를 하면서 만들었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 개인들의 자비로 개인들이 근무가 끝나고 모여서 주말 등에 협의를 하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 그 인제군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인제천리길이 유명해지고 TV도 자주 나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래서 지원도 조금 받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넉넉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하게 이제 해보자라는 그 일념으로 시작이 된 거고 그 과정 속에서 뭐 관하고 협의할 것도 있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점점 이렇게 확장됐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이 천리길이 민간이 만든 길은 서명숙 이사장이 만든 제주 올레길하고 인제천리길이 유일하게 두 개입니다. 그 작가님께서 책에서 이제 내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 이렇게 소개해 주셨는데 과거와 비교해서 뭐 어쨌든 간에 뭐 직장 다닐 때보다는 그래도 소득이 좀 줄어졌을까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삶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세요? 지금 삶에 대한 만족도는 아주 높습니다. 지금 삶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욕심이 없어지니 자발적인 은퇴를 했고 자발적인 은퇴라니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걱정은 내 안에 있는 또 하나의 직업이었습니다. 평생 걱정만 하고 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걱정이 없어지니까 천당과 지옥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았고 천당의 문에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지금 이제 걱정을 한다는 표현을 걱정을 직업이라고 보내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걱정만 하고 사는 것 같아요. 작가님께서는 결국 삶을 잘 사는 것이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삶을 잘 사는 길은 수많은 매체와 책에 나와 있습니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살아라.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욕심을 버리고 남을 도와줘라. 이렇게 수도 없이 있는데 사실 실천이 어렵죠. 그렇죠. 실천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성자 크리슈나 말을 인용하면 당신이 행복하지 않다면 집과 돈과 명예가 무슨 필요가 있고 당신이 행복하다면 또 그런 것들이 무슨 필요가 있겠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대부분 사람들은 남의 욕망을 쫓다 보니까 내 욕망을 잊어버리게 되죠. 그쵸. 그 내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좋아하는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잘 사는 삶은 남의 것은 제쳐두고 내가 가장 좋아하고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 길을 가는 것이 행복의 지름길이고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의 욕망을 내 욕망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걸 쫓아간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럼 이제 내 욕망을 좀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나요? 이게 진짜 내 욕망인지 아닌지. 그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그렇죠. 저도 뭐 50대 중반까지 내 욕망이 뭔지를 안다는 게 사치에 불과했습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돈을 벌고 직장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해야 되니까 그 생각 자체가 사치입니다. 그런데 조용히 책을 읽고 심리 상담을 하고 또 자신이 노력하다 보면 내가 뭘 잘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데 특히 여행을 하다 보면 그런 것을 찾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찾아주는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가 노력해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말 있으신가요? 어느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 한 고을을 다스리는 것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아침 저녁으로 샤워를 하고 살죠. 마음의 샤워를 해본 사람이 있을까요? 대부분 몸의 샤워는 하지만 마음의 샤워는 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마음의 샤워는 명상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인문학을 공부해서 자기를 성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그 마음의 샤워를 해서 행복한 길을 찾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